안녕하십니까. 개변홍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날씨는 흐리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이 장면은 토양 분석을 위한 퇴치한 흙을 그늘에 말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 농원은 야두 60주 600평, 어반도 복숭아 1,400평, 50대주를 키우고 있고요. 성백과 만천화 복숭아 한 800여 평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배 농지에 토양을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보내면은 토양 분석을 해서 희비 처방까지 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양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리고 있는 물입니다. 비스김 라일락이 활짝 피었네요. 비스김 라일락은 라일락 대량종 같은데 향기가 상당히 좋고 크기가 크지 않아서 키우기에 적합한 그러한 은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원 주변도 앞으로 비스김 라일락을 조금 많이 번식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금남순을 채취한 후에 가지들입니다. 우리 홍 교사님께서 유튜브를 보고 이 음나무 가지를 끓여서 밥을 지을 때 사용하면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 가지들을 좀 짧게 잘라서 밥을 할때 사용하고 필요하면은 끓여서 음료수로도 먹을 그런 계획입니다. 음나무가 순도 맛있고 근데 가지까지 버릴 게 없는 아주 유용한 작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시가 너무 억세서 자르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농부의 취미생활입니다. 아름다운 새소리와 벌레소리들을 녹음해서 듣는 그런 재미도 시골생활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참깨 파종을 위한 밀물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유목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남아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참깨와 들깨를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 물층을 한 후에 이번 비가 끝나면은 다음 주에 참깨실을 파종할 그런 계획이고요. 들깨는 6월경에 파종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깨는 참기름과 이제 들기름을 내려서 가족도 먹고 필요한 분들에게는 판매도 할 그런 계획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복숭아와 자두를 열매 섞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자두는 5월 10일 날 인력을 동원해서 열매 섞기를 할 계획이고요.
복수하는 부부가 매일 조금씩 열매섞기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도 일부 열매섞기를 한 후에 일과를 마치고 부부가 단촐하게 이렇게 삼겹살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나의 테이블에서 자연과 더불어 먹는 삼겹살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길냥이는 식사 시간에 때 맞춰서 이렇게 와서 재롱을 피우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러한 반려동물과 또 농약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농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